아까 말한 대로 시대와 체제의 대결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이 김정일에 불종하는 세력 사이에 체제를 건, 국가 존망을 건 대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고 체제와 체제의 체제와 반체제 체제 세력과 반체제 세력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것은 국가, 공정질서, 자유, 시장경제, 인권, 언론의 자유, 자유재산의 자유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거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살벌하게 진행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살벌하게 민노총, 한때 민노총에 가입하려고 했던 저 선관위가 과연 공정한 선거를 하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큰 의문이죠. 선관위가 저거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 선거 후유증이 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가상으로 민노당, 민주당 연합세력이 정권을 잡는 상황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요새 하는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요사이 하는 식으로 하는데 권력을 잡고 간다. 권력을 잡고 간다. 공권력을 투입한 것을 저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막는 그 불법 시위자를 물리치는 공권력을 투입한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그 공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과 국민과 국군과 헌법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내란이에요. 내란. 반란입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그러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 북한 소행이었다고 주장한 사람들 또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한 사람들은 혼이 안 나겠습니까? 혼이 여기 여러분들 혼날 사람 많네요.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민주당 민주당 집권하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6.15선언 우리는 반역선언이라고 하는데 요걸 또 국민투표로 붙일지 모릅니다. 국민투표로.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그럼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존이 있는 문제인데. 왜냐? 헌법을 부수는 걸 가만히 있고 볼 수가 있습니까? 헌법을 부수는 게. 헌법을 부숴가지고 안방으로 강도를 불러들이겠다는 것 같아요. 강도를 불러들이겠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멍청한 한나라당도 하고 그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전적 상황으로 갈 것이다. 내전적 상황으로 갈 것이다. 피를 흘리겠다. 군대가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국군이 고민할 거예요. 왜 고민하느냐. 눈앞에서 북한 공산당 지령을 받든지 북한 공산당의 충성을 바치든지 북한 공산당에 불종하고 하는 요 세력이 정권을 잡고 국방장관에 보는 사람을 앉힌다. 국방장관에 종북 출신 종북 세력이 민노당 국회의원이 국방장관에 앉으면 어떤 일이죠? 민노당 출신이 국방장관하고 국정원장이 되면은 그걸 한국 사람들이 구경만 할 수 있을까요? 고민 사항이죠. 우리 헌법에는 또 군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다. 국토방위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국가가 내외적으로부터 흔들릴 때는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국군의 신성한 의무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국군은 신성한 의무라고까지 강조를 했는데 그냥 구경만 할 거냐?
위험하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예견되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분명히 체제 대결로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황천항에 큰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문단속 다 잘하고 우리 하수구도 미리 다 정비를 해놓고 우리 문짝도 좀 점검도 하고 저 우리 집 근방에 있는 축대 그 무너지지 않는지 좀 보고 이렇게 하라고 미리 경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기예보를 해야 되는 사람 있죠. 이게 폭풍우가 몰려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정보가 많으니까. 즉, 이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내년에는 폭풍우가 몰려온다. 이것을 소방선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전 주민들이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해야 이 폭풍우를 최소한의 희생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부터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돼요. 그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알려야 돼요. 그, 놈들이 아닌데. 야구장에 가서, 부부가 야구장에 가서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아우, 아이, 지사야. 알려야 돼요, 알려. 태평성대가 아니다. 위기의 본질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기상대가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폭풍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산들바람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단풍 구경하는데 알맞는 예보만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 예보관이 누구냐? 대통령이죠. 예보관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기상청장 아닙니까? 저 사람. 아니, 그런데, 분명히 내란적 상황, 내전적 상황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될 때 제일 큰 피해자가 본인이 될 것이니 명약 관화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침묵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 그만두고 맨 처음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갈 생각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명박 입에서 아직까지도 안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MBC는 오보를 했다. MBC는 과장 보도를 했다. 한국의 종북 세력이 큰 문제다. 정교조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 우리나라 이 교과서 이렇게 만들면은 안 된다. 6.15 선언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치 난동의 배후에는 민노총과 민노당이 있다. 민노당은 위헌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보다도 목소리를 한 10배쯤 높여가지고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를 다 하라고 우리가 국민세금과 1년에 한 300조의 예산을 마련해서 주는데 지금 제가 열거한 10개 항목 중에서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죠.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죠. 이렇게 해놓고 아마 장관들한테는 간첩수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요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느냐. 이념전쟁의 지휘관인 대통령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전쟁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좌익하고는 진지전도 하고 포격전도 하고 하되 반드시 전선을 형성을 해야 돼요. 전선이 형성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할 때 귀찮아서 싸우지 않으면은 그냥 퇴각이죠. 저 고지를 지켜야 되는데 고지 지키려면 피를 흘린다. 싸우실 때 그럼 조용하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2007년에 있었던 전선보다 지금 2011년의 전선이 훨씬 더 뒤로 물려갔어요. 뒤로 후퇴했습니다. 왜 후퇴했느냐? 사령관이 싸우라는 명령을 안 내렸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그런 행동을 하면 서울을 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내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 과연 체제 대결
축소로 가야 되는데 최대 대결로 안 가고 축소해가지고 한나라당만 좀 해보는 척은 그건 반드시 지는 거죠. 또 이겨도 힘이 없고요. 이겨도 이겨도 힘이 없는 사회 보수적 사회 세력이 조직이 안 된 상태니까 힘이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거의 깨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벼랑에서 가야 됩니다. 벼랑에서 한 발만 흔들리면 죽으니까 그때는 이제 죽기 살기 아니고 한 번도 벼랑에 우리가 몰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또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이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냥 박근혜 씨만 맞붙들고 있으면은 뭐 대통령 자리에 놓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대통령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듯이 금융감독은 하나도 못 바꿉니다. 한과의 이런 대통령은요 한과의 문제도 못 바꿉니다. 금융감독원도 못 바꿉니다. 대통령이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큰 소리 치고 했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세파들이 싸우는 거는 치즈라고 싸우는 거지 어디 밥만 먹으라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짓지 않는 쇠파들은 몽둥이 찜질을 해야 돼요. 몽둥이 찜질을. 짓지 않는 미친 개에게 몽둥이가 약이듯이 짓지 않는 쇠파들에도 몽둥이가 약입니다.